박수! 시청자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부평구민회관 여러분, 그 다음에 두리두리 지점회원 여러분, 오늘 700명 중에 예선을 거쳐서 7명이 오늘 갈 거고요. 인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자입니다. 황정자 어머님이고요. 자, 황정자 어머니 부른 노래는? 네. 옛날에 찬알들이. 네, 뭘로 부르시죠? 바람의 영가. 오, 바람의 영가. 자, 이거 불러서 최고 점수 나온 사람 92점이었는데 지금까지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봅니다. 일단은 아무도 없어요. 앉으세요. 자, 이렇게. 자, 2조 나오시기 바랍니다. 2조. 2조. 구이친. 왕구이친. 이렇게. 자, 왕구이친. 자, 좋습니다. 자, 왕구이친님이 부르실 노래 뭘까요? 짝사랑 하나봐. 아, 짝 마이진 짝사랑 하나. 아, 마이진 노래 중에서? 우와. 자.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잘 불러주세요. 가겠습니다. 하고 있나 봐.
81점을 못 넘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성동에서 온 이민자입니다. 이민자 어머니. 자, 이민자 어머니. 자, 이민자 어머님은 무슨 노래 할까요? 약장수. 와! 저 설레요. 아, 진짜 이거 이 노래 불러준다고 하니. 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준비! 부초같은 인생 강혜자 어머님이 부르실 노래입니다. 자, 출발합니다. 박수!
우리 강정자 어머님이 근데 같은 강식끼리 싸워가지고 밀어냈습니다. 부처 같은 인생 이제 83점으로 점수가 본인 아래로 내려가면 어머니가 우승하는 거고요. 두 분 남았는데 세 분. 자, 다시 2조로 넘어가. 2조 아까 손 드신 분이 없었고 3조 아까 손 드신 분 나오세요. 자, 어머님. 그래서 오늘 자 김재신님 불러줄 노래는 임현정의 사랑아. 아, 이것도 어려운 노래인데. 자, 사랑아를 한번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가사 나옵니다. 그 가사 안 나오면 못 불러요. 아무도. 자, 우리 임현정 가수 노래 사랑아 한번. 임현정. 네, 갑니다. 앞에 보시고. 자,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본인 소개해 주시면. 안녕하세요. 미소천사 이종남입니다. 와, 미소천사 이종남님이래요. 박수 한번 주세요. 저 선생님 안 지 엄청 오래됐네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렇다고 점수를 더 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자, 그때는? 아, 지금 잠깐만. 그저께 현충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군인 노래. 전우가 남긴 그 한마디. 우와, 그래요? 전우가 난 게 한마디. 이야, 좋습니다. 출발합니다. 이기면 됩니다. 나오시겠어요? 노래. 신성님의 요즘 들었는데 내 여인 있어요? 내 여인? 아, 있을 거예요. 예. 앞에 보시고. 자, 뭘 불러도 상관없으니까 편안하게. 자, 진성 형님의 노래 내 여인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83점이었는데 여기는 82점이었어요. 아,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나오세요, 어머님. 오늘 드디어 새로운 방식의 주인공 1승이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